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된 방언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닌데 길거리에 생 낯선 사람에게 가서 구하면 들어주겠습니까? 아버지라는 관계가 되어 있어요. 아버지가 자식의 요구에 응해주는 것입니다. A.W. 도저 박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범하는 가장 보편적인 실수는 하나님 일에 바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바빠서 기도를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도의 힘을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기도가 의무로 생각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을 알면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인데 기도를 제껴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여 2,000명의 고아를 돌보았던 조지 뮬러는 하나님께 위대한 일을 기대하면 위대한 일을 경험하게 된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면 마음에 꿈이 생기고 기도 시간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기도하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언제나 더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즈는 기도는 황금 열쇠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열쇠가 있어야 집 대문을 열고 집안에 들어갈 수 있고 금고 문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엠 바운드는 하나님의 거대한 창고를 여는 열쇠가 기도라고 말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열쇠를 주셨으니 그 열쇠를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 대단히 필요한 열쇠를 가지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로 되었을 때 여러분 필요한 열쇠 기도를 주신 것입니다. 열쇠를 자주 사용해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것을 사용하면 복받은 사람이거니와 열쇠를 사용하지 못하고 늘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도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그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성경에 있는 예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가지면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6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니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가 꼭 같이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그런 깊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거룩함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물질적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오중복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 몸속에 가지고 계신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속에 들어가면 우리 밥상에 오중복음의 밥그릇이 절벽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께서 목숨을 제물로 내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무엇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했다고 하더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을 받아서 가슴에 모시면 그 말씀이 굉장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세를 따라 나와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에 들어와서 나을 길을 걸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난을 당했는데 마침 물을 발견했습니다. 물을 먹으라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나무가지를 지시했어. 그 나무가지를 물에 던지니까 물이 달아졌습니다. 그 나무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도 그와 마찬가지였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반대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뱀을 보내 뱀이 광야에서 백성들하고 물리니까 뱀에 물리는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고함을 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시니 뱀을 잡아서 막대기에 매달아라. 그를 쳐다보는 사람마다 고침을 받는다고. 그래서 모세가 뱀을 잡아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서 나무에 매달았습니다. 쳐다보면 믿으면 뱀의 독에서 면역을 받는다고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은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거역하고 욕만 했습니다. 그러나 뱀의 독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도 회개하고 쳐다보면 독이 사라지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 이게 지금 전부 다 표현상으로 예수님을 지적하여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있을 때 마귀의 독에 들린 두 사람이 양쪽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오른쪽 달린 강도와 왼쪽에 매달린 강도 주인인데 이 사람들이 다 마귀의 독이 올라 온갖 죄를 다 짓다가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힐 때 함께 저 옆에 못 박혔는데 그 독이 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나요? 구원받을 수 없는데 그 한 사람이 주님 보고 주여 주님이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 한마디가 대부분의 예수님이 더 옳은 그걸 용서하고 구원을 주었을 것입니다. 네가 오늘날 나와 같이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상징적인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여 아주 버림받은 인생일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로 도움을 구하면 순식간에 용서받은 의인이 되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이 세상에 살 때는 육신의 장막집에 들었지 않습니까? 육신의 장막집에 사는데 나이가 먹어서 혹은 사고가 나서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집에 들어가서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는 것이 상당히 괴로워 보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생명으로 우리가 있을 영원한 집을 예배해 놓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집이 천막처럼 무너져도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해물이 뭐냐 하면 의심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와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하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다 받아 누릴 수가 있는데 의심이 자꾸 생겼는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의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인간의 이성으로 헤아려 재어본다는 말인 것입니다. 인간 이성으로 이럴 것이냐 안 이루어질 것이냐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안 된다 이렇게 인간의 이성으로 지혜보는 것이 의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이게 될 것이냐 가능할 것인가 이성을 헤아려 봅니다. 그리고 나서는 절대 안 돼 못해 그것이 의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물을 볼 때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봐야지 의심으로 재보면 결국 실패함인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생각을 가지고 이리저리 따지면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이 들어올 때 의심을 물리치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입술로 고백하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서 의심을 제어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그저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난 다음에 앉아서 내 귀에 들리도록 용기야 하나님이 너와 같이 계신다 알지? 내가 내보고 그렇게 말하고 난 다음 용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시키고 피 흘려서 너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므로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 알지? 용기야 낙심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싸워서 이기는 것은 말로서 이기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를 할 때 내가 기도했는데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알지? 그걸 알고 말고 자기가 자기 보거라. 정신 빠진 사람처럼 이야기하자면 진실로 정신이 들어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보고 말을 해주고 또 자기 이웃을 보고 말을 해주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기도하고 의심이 생겨서 괴로울 때 야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축복해도 기적이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더불어 다른 사람에게 격려하는 말, 축복의 말을 해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실제로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과 싸우지 못하고 의심에 짓밟혀서 고통당하는 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말이 의심을 이기는 위대한 도구인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겠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너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루라고 했는데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런 건 뜻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꿈꾸는 것입니다. 꿈꾸는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요한복음 15장 17절에 있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꿈꾸는 대로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소원을 가지고서 주님께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모두 다 예수님께 크고 작은 것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난 다음에 의심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말하면 그걸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했지 하나님이 들으셨고 이루어진다. 절대로 구한 것이 이루어진다. 이 의심은 물러가라. 말로서 투쟁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적용하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을 적용하되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동료들 제자들과 같이 배를 타고 밤바다를 건너는데 예수님이 물로 걸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서 유령이라고 고함을 치니까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 말라고 그래 베드로야 주님이 계시면 나를 물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물을 걸어가니 쯔벅쯔벅 물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일진 광풍에 불어봤어 물보라가 얼굴을 때리니까 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냐고 그 물보라를 바라보 의심이 들어와서 물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기도를 한 목적 삼고 기도를 하면 기도한 목적만 바라봐야지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람에 불고 파도가 치고 요란한 소리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 의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목표만 바라보도록 훈련받듯이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도록 계속 훈련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그 공을 치면 공만 바라봐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 것만 바라봐야지 방해물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라보면 법칙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바라보면 법칙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속에 창조적인 힘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허지슨 테일러는
15살에 중국에 복음을 전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그는 늘 선교사 된 자기 모습을 꿈꾸고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중국 음식을 먹고 포크 대신에 젓가락을 사용하였습니다. 잠잘 때 침대가 아니라 마루바닥에 돗자리를 깔고 잠을 잤습니다. 그가 몸이 약해져서 수개월 동안 침대에 누운 채 지낼 때는 벽에 큰 중국 지도를 그려놓고 그 지도를 바라보면서 자고 깼습니다. 이렇게 꿈을 바라보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일으켜 중국의 선교사역을, 그것은 테일리어 많지만 사람이 없음이지 선교사역을 한 것입니다. 테일리어는 그 몸속에 중국이 드러나셨습니다. 중국이 테일리어 몸속에 들어있는 것은 중국을 늘 꿈꾸어 보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몸에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데일러가 중국에 대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밀어주는 거예요. 우리 평창에 겨울 올림픽을 하는데 공산당이 이것을 못하도록 하려고 해도 다른 올림픽과 달랐어요. 우리의 1천만 성도가 올림픽을 전부 마음속에 담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라보는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방해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꿈을 꾼다, 환상을 가진다, 바라보며 법칙으로 바라본다, 말한다, 이런 모든 것은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리지 않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아직 달성하지 못했던 것을 저희 속에 가지고서 입으로 시인하니까 성령이 우리 속에 꿈과 환상과 믿음을 통해서 역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꿈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선교사와 후보생들을 허슨 테일러가 기도할 때 생겨나서 중국으로 들어가서 중국 내지 선교에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바라보는 법칙으로 또 야훼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려다. 마음에 바라보고 소원하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지.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것입니다. 꿈을 마음속에 그리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마음에 그리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꿈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꿈을 바라면 꿈을 종이에다가 적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과 성공학의 대가로 유명한 지그 지글러는 목표를 기록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아직 뿌려지지 않은 씨앗만 가지고 있는 것이다. 씨앗을 손에 쥐고 있는데 목표를 종이에다가 그려 바라보게 되는 것은 씨앗을 심은 사람이 되니까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라, 내 자신이 그와 같이 많을 것이라고 바라보라고 격려했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우리도 바라봄의 법칙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들어가며 나오며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가며 저는 내 것이다 바라보고 있으면 그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서남북의 땅을 줄 때도 나와서 그냥 저것을 주십시오 기도하지 말고 동쪽을 바라보고 서쪽을 바라보고 남쪽을 바라보고 북쪽을 바라보고 하나님 제 눈에 보이는 땅이 나와 나의 후손의 땅이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목회를 할 때도 교회를 시작할 때 500명이면 500명, 1000명이면 1000명 교회를 꿈꾸고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5명 앉혀놓고 5,000명을 바라보면 5,000명을 바라보고 설교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없는 사람 숫자 세게 잘합니다. 3명 앉혀놓고 300명 바라보고 하나, 둘, 셋, 300. 그런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그렇게 큰 꿈을 가지고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믿고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소원을 가지고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소원을 하면 소원이 그게 꿈입니다. 소원과 꿈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그림을 그려서 벽에 붙여놓고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병이 나서 잘 낫지 않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자기 책상 앞에 건강한 모습을 사진 찍어놓고 그려놓고 그 앞에 참 건강하고 보기 좋다 그래서 적어놓고 난 다음 적을 때 앉을 때마다 용기야 참 보기 좋다 건강하다 그렇게 자기가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긍정적으로 입술로 시인해주면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를 기록함으로써 분명한 목표를 가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꿈과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 무엇이든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버지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모시면 여러분 또 동시에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는 한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꿈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가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여러분과 같이 계신다는 것을 입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와 오늘 같이 계시지요. 같이 가십시다. 이 입술의 말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의 말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말 자체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기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이 범사에 잘되며 잘될 것을 말씀해 주시니까 그것을 입으로 따라 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십자가가 항상 우리의 최고의 하나님 선물이기 때문에 십자가 걸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용서받은 여러분 언제나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것이요 정결함을 입은 사람은 거룩하게 되겠죠. 십자가 주님 채찍에 맞은 홍로 때문에 병은 낫는 것입니다. 병은 나아야 돼요. 주님께서 그 때문에 몸이 산산조각이 나도록 얻어맞았는데 병 때문에 그 다음 십자가에 맞박여 저주를 청산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의 생활 속에 저주가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항상 생각하고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도 천국과 부활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말과 생각하는 것,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는 것, 이것이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이 있으면 그 소원하는 것을 꿈꾸고 입술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어서 그 자손의 아비가 된 것을 꿈꾸고 입술로 말하게 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말하고 꿈꾸고 입술로 말을 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사이 좀 기후가 갑자기 변경되므로 병이 올라오고 자꾸 병이 내 어깨 위에 올라타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조용기 조죽순 난 죽순이다 참대밭에 죽순이 나는 거 봤지 내가 감기가 못 찾아온다 장난 같으면서도 그렇게 하니까 내 주변에 나만 감기 안 걸리고 다른 사람 다 걸렸어요.